저녁 8시를 훌쩍 넘었습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이 이곳 문화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분수대 앞에 자리 잡은 시민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몸에 열기를 식힙니다. 문화광장 한가운데 조성해 놓은 물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흐르는 물에 지친 발을 담그면 피로도 절로 풀립니다. 밤에 요즘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도 너무 잘 놀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 시에서 여기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매일 저녁이면 안산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기며 무더운 여름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습니다. 아, 저 여기 나오니까 안 그래도 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여기 물도 막 있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여전히 후덥지근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문화광장에서 열대야를 이겨봅니다. 더위를 식혀줄 쉼터와 공연은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산시 뉴스 이현아입니다.